관계 예린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할 거는 지니핑 하우스 소개. 인데요, 파츠핑 하우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, 파츠핑. 이건 전등인데요.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. 냉장고도 이렇게 열면 이렇게 맛있는 게 잔뜩 들어 있어가지고 앞에 곡 이 새싹이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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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라서 끝이 났습니다. 여기는 이렇게 이걸 당기고 다리고 당기고 아래 땅땅 사다리를 이렇게 올라가면 짜잔! 어머, 어디 사세요? 아, 저 경상남도 어딘가에요. 살고 있습니다. 얘는 이제 닫고 다음은 라라핑 하우스! 여기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게 있을지. 됐습니다. 여기 보시면 마주빙이 아, 내리고 났다냐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. 여기는 보다시피 볼 수 있고요. 그래요. 네, 이건 목마 같아요, 목마. 버튼 같아요. 한번 눌러볼게요. 오, 이게 시키냐? 솔직핑 하우스!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왠지 얘는 빵빵! 빙거! 약속! 삐다! 잘 안 튀어지고요. 이렇게, 이렇게 씻을 수 있네요, 얘는. 그래핑 하우스! 여러분, 이게 무려 4층이에요! 여기는 이거 전등 같은데요. 불이 들어옵니다, 불이. 여기는 썰매도 있네요. 썰매가 붕. 이제 한번 태워보겠습니다. 오케이. 팝콘도 튀길 수 있네요. 팝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? 바로, 영화죠! 이 최고의 한상. 아, 센스쟁이네요. 마지막으로 상자 하우스가 남았는데요. 이제 한번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열린다. 공주님이네? 이전드 티니핑 해피핑이 있었네요. 여기 상자가 열 수 있네요. 얘도 한번 세어볼게요.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뭐 이렇게 노래가 나옵니다, 여러분. 이제 마지막 남은 티니핑 피규어 가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열쇠가 아니라 이렇게 무게 올려서 여는 겁니다. 여기 핫핑의 친구들이 화면이 다 나있네요. 친구들의 티니핑 피규어들이 너무 많잖아요. 그래도 괜찮아요. 바로 이 티니핑 가방만 있으면 얼마나 많은지 다 넣을 수 있거든요. 와, 정말 예쁘고 신기한 물건들이 많아서 너무 놀랍고 재밌었어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